막내는 원래 따지면 칠성에 공을 많이 들여야 돼. 사주 발전도 이렇게 할매가 같이 들어와. 응? 엄마 사주가 그래서 높아. 응? 그래서,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둘째에도 그런 팔자란 말이야. 응? 걔는 시험을 걸어서 많이 빌어줬어야지. 응? 엄마는 가슴에 눈물을 지금, 가슴 말이야. 속을 내걸 누구한테 다못 털어. 응? 열심히 살아왔지만 맨날 남는 건 없어. 응? 그러니까, 응? 그리고 아저씨도 고지식하단 말이야, 저렇게. 응? 그 벽이랑 얘기하는 게 낫지. 응?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야. 착해요. 응? 성실하고, 자기 일. 근데 돈이 없어, 자주팔자에.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응? 진짜요, 어. 그냥 해도 두 분이서 열심히는 살아왔어. 열심히 살죠. 응. 근데 덕이 없어. 시댁덕도 없고, 친정덕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바닥을 응? 왜? 남들은 조금 시작, 있게 시작하잖아, 뭐라도. 근데 두 분은 진짜 없이 시작해, 완전. 응? 그 밑바닥부터.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해갖고. 응? 살아왔는데 맨날.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남는 거는 없고. 그래서 너무 응, 움직일 것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응, 그렇다고 애들이 속썩인 건 없어. 응, 착해요. 근데 둘째는 가슴 앓이 한단 말이야, 이렇게 혼자. 얘 응. 이렇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응. 학생이니까 애기니까. 왜냐하면 부모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나 봐. 내가 너무 순해서 그러나? 응, 왜냐하면 내가 집안 형편 좋은 건 아니잖아. 학업은 해야 되잖아. 응? 근데 그게, 어때? 걔가 볼 때는 무거운 거야, 짐이. 일찍 철들었단 말이야, 저는 계속 철이 없다고만 생각을 했었어. 애가. 저렇게 응? 철이 없구나. 애가 어려서 아니야. 응. 그러나, 막내라서 그러나. 왜냐하면 밝게 보이려고 하잖아. 남 앞에서는 밝으려고 하고, 자기 거 속내 안내 비치려고 하고. 응? 저는 그렇게 비치지 않아서 애가 너무 이렇게 철이 없어서 응, 미워요, 왜냐면 아직. 남한테 자존심이 세서 자기 걸다못 드러내. 응, 근데 엄마는 자꾸 걔는 큰애하고 비교를 하잖아. 그러니까 어때? 응, 엄마는 맨날 큰애 편만 들잖아. 요즘 많이 내려놨어요. 이제 근데 애기 안 아유, 엄마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봐봐.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둘이 딱 놓으면. 그거는 인정해요. 저 정말로. 근데 응? 이제 요즘은 큰애를 이제 아예 내려놓고 지 혼자 이제 살수 있으니까. 응, 그러는 동안에 작은 애는 방치해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거는 항상 미안해요. 정말 그게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응, 그러니까 걔는 너무 어때? 미안해.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받은 상처가 크겠죠. 크지. 그래서 내가 아까 초장이랬잖아, 둘째를. 짓는 이유가, 응? 걔는, 그러니까 남 앞에, 남들한테서는 웃고, 떠들고, 밝으려고 하고, 큰애는 지 욕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 거는 다 챙겨간단 말이야. 근데 큰 작은 애는 양보를 하자, 저렇게 다. 응? 그러다 보니까 어때? 큰 애는 지거 챙겨갔으니까 저렇게 그래도 지 자리 잡고 사는 거야. 응? 근데 작은 애는 지걸못 챙기니까 어때? 자꾸 양보하고, 형한테 밀리고, 큰 애한테 밀려서 자꾸 자기만 외톨이 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밖에 친구들한테 자꾸 정을 붙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응? 근데 엄마가 그걸 잘못한 거야. 그거는 인정해요, 정말. 그거는 늘 미안해하고, 둘째한테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여지껏 그랬었던 것들이 싹 사라지거나 없애는 것들은 아닌데,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욕심은 계속 채우려고 보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자꾸 좀 다그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도 사람이잖아. 걔도 사춘기를 그래도 쉽게 잘 넘겼단 말이야, 애들. 너무 예쁘죠. 그렇게 돌려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 복은 있는 거야, 그래도. 자식들이 큰 속은 안 네, 썩였으니까. 둘다 아주 하자는 대로 저거 속한번안 새기고 둘다 잘할 거거든요. 큰애는 엄마가 받쳐줬으니까 저만 좋으려고 한 거고. 그것도 맞아요. 응? 응. 근데
때는 정말 제가 엄마가 끝났길 있는, 끝나까지 안 났어. 있는 힘껏 진짜 끝까지 밀어줬어요. 걔도 욕심 있으니까 그걸 탁 잡고 안 놓고 걔한테 밑바집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 응. 그러니까 어때? 근데 걔가 엄마 아빠 알아줄 것 같아? 아 그것만으로도 그냥 지 자리 잡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작은 애한테 신경 좀 써주고 작은 애는 좀 빌어줘. 칠성에다가 수양을 이런 데다 세워서 자꾸 빌어서 걔를 자꾸 눌러줘야지. 그래야지 팔자가 세지지 않아 걔가. 작은 애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커피는 많이 했어요. 내가 전화 엄마가 등 켜주라면 켜줘. 네. 뭐 해달라면 해줘. 근데 작은 애를 위해서 빌은 건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작은 애가 마음속에는 늘 마음만 있지요 엄마가. 너무 예쁘고 너무 밝게 자라줘서 그거에 비하면 너무 밝게 자라준 거야. 감사해요. 앞으로는 또 작은 애를 위해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많이 공을 이제 들여서. 공을 들여줘야지. 그래야지 걔가, 걔는 EQ는 좋아. 아, 감성 되게 강해. 그래서 손끝에 재주는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못 발굴해줬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눈이 이쪽만 향하다 보니까 한쪽이 조금 놓쳤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걔 고2 때 잠시 잠깐은 마음 못 잡았던 게 있었단 말이야. 정말 맞아요. 정말로 고2 때.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살피려고. 정말 소름 끼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그때 그래도 지가 넘겨준 거야. 지 마음 고생했거든요 이 친구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빨리 돌아온 걸 고마워해. 안 그러면 나가서 안 들어왔을 거예요. 학교도 정말 잘해야겠다. 응? 잘해야지. 자식 잘 키워야 된다는 말이 또 한 번 더 되새기게 되네요. 너무 맞아요. 네. 늘 마음속에 있는데 그때를 잠깐 새기긴 하지만은 잊어버려요. 살면서. 고맙고 잘 커준 게 늘 이렇게 아이한테 쓰다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하지만 마음을 다 하진 못해요.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늘 미안하기는 해요. 그게 마음이 늘 있어요. 한켠에. 근데 문득문득 조금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면 걔한테는 욕심을 부리고 큰애한테는 헌신적이고 이제 그만해줘. 네. 아 너무너무 진짜로 진짜 엄지척이에요. 아우 저 마음고생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래도 서로서로 잘 넘겨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렇구나. 감사할 일들이구나. 다. 그럼요. 감사할 일이지. 그때 못 잡으면 나가서 못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지금도 예뻐해요. 저는 누가 드리면은 정말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다 못 닦아주나 봐요. 그게 너무 그렇지. 좀 지금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이 친구한테 조금 더 받쳐줬더라면 이 친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상처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잡았을 텐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네요. 그렇지. 아들이지만 또 다른 개체잖아요. 그럼. 부모로서의 역할이 다 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못해서 좀 미안하고 그 친구가 좀 안쓰럽네요. 다 못 받아가서. 그러니까 내잖아. 열심히도 살았고 엄마도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아빠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잘하셨어. 엄마도 하는 건 잘하는 건데 그런 걸 조금만 더 했으면 새끼들이 그런 어떻게 저희 아들이 조금 더 길이 밝아질 그래서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27, 30살, 31살까지는 길 밝혀야지 여복이 있단 말이야. 이 친구가 잘못하면 여자가 엉뚱한 여자가 들어올까 봐 그래. 왜? 얘가 마음이 여리거든. 얘 밖에서 사랑을 받다 보면 어떻겠어. 밖에서
무조건 나가겠지. 그거 따라 가는 거예요. 예. 왜? 거기서 지금 집에서 못 받은 사랑을 밖에서 받아버리면 걔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순해서 애가 그냥 잘 이렇게 끓은 대로 따라올 줄 알고 그냥 조금 마음을 놓았던 거죠, 저희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드센 것들이 많아. 그건 맞아요. 그럴까봐 제일 걱정이 이렇게 순하대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부터 잘 빌어놔야지 좋은 여필, 배필. 그래서 칠성에다가 취한 거라서 많이 빌어주면 걔가 앞으로 잘 되고 아빠는 대장 관리 좀 잘 시켜줘. 대장? 응. 허리도 지금 많이 안 좋죠. 몸을 많이 써갖고. 응? 저희 언제 좀 돈을 버는지 좀 모르겠지만 늘 내가 치니까 바닥은 쳤는데 누가 가져갔어? 그걸 새끼들이 다 가져갔지. 뭐 남한테 썼어? 아니 아버지가 조금 응? 그게 좀 자꾸 예. 그랬잖아. 그리고 아빠는 인덕이 없어 사주에. 아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계속. 내가 다 열심히 머리 써서 해놓은 거야. 남이 탁탁 채가는 거고. 그래서 인덕이 없구나. 그래서 나한테 들어온 게 없구나. 없지. 아빠는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내가 잖아 현명하지 못했던 거야. 그건 맞아. 응. 왜냐면 똑똑하고 현명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야. 그렇죠. 처음에 없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잘 남들보다는 시점이 좋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쌓이지 않고 계속 모래처럼 흩어지고 무너지더라고요. 쌓이질 않더라고요. 아빠는 산신령님한테 많이 빌어줘야 돼. 산신령? 산신제를 지내고 응? 그러면서 자꾸 빌어줬어야지. 운은 거기서 열고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제 끼만 빌어봤지 내 남편 빌어본 건 없어. 그래서 저렇게 백보랑이 지고 들어온단 말이야. 아빠네 쪽으로다가. 그럼 뭐야? 산신을 빌던 집이야. 엄마는 칠성줄이 세고 아빠네는 산신줄이 세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몰랐던 거는 아빠 그런 공을 못 들여준 거야. 그래야지 아빠가 인간의 덕은 없어도 조상 덕이든 산신의 덕은 문 열고 가면 아빠한테 금전이. 엄마가 아무리 벌어서 뭐할 거야. 아빠가 잘 치고 가야지 돈 버는 거지. 그래서 그 운이 열려야지 아빠가 돈을 벌어. 안 그러면 인간으로 다 날아가 저렇게. 그렇지. 응? 모래알 집 짓느라 똑같은 거야. 집은 져놨다가 바람 한번 딱 불면 싹 사라지잖아 저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알뜰하게 돈 모아놨어. 한 큐에 날아가는 거야 저렇게. 맞아. 그래서 보이는 게 없어서 늘 답답하고 늘 또 갈구하고 목말라하고. 한 군데 이런 데 딱 정해놓고 3년만 잘 빌어보고 산신문을 잘 열어서 산신령한테 죄를 잘 바쳐서 문 열어달라고 아빠 운 열어달라고 그렇게 빌어주면 아빠가 앞으로 말려는 좀 있어. 한 번에 더 기회는 있단 말이야. 올해 9월 10월 달 되면 또 운세가 또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 운을 열려면 미리 이런 거를 열어놔야 돼. 그래야 되지. 그래야지 준비를 해놔야지 아빠가 그 운을 치고 올라가지. 저는 아빠 일이 잘 돼서 조금 더 저희 식구들이 조금 좀 일어나서. 그래서 엄마가 천 벗으면 뭐 할 거야, 이런. 엄마 안 보진 않아. 엄마 때려 되면 어디 잘 본다면 가서 또 봐야 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막 쫓아다니진 않지만 마음속에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늘 눈이 이렇게 좀 이제 빌어요. 남편을 위해서 빌고 작은 애들 위해서 빌어줘. 3년만 엄마가 이제 납자 그걸 위해서 빌면 아빠가 운을 치고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기회가 온단 말이야. 그럼 그 운을 치고 가면 아빠가 열려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원래 그 털을 잘 빌어야 된대. 아빠 있는 털을. 도당에서 문을 잘 열어줘야지 아빠 하는 길이 사업이 문이 열린다.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희 그러면 돈 벌 수 있고 그리고 엄마는 재테크를 뭘로 하냐면 땅에다 자꾸 묻어야지. 토에다가. 아빠가 불기운이 많아. 그러니까 돈을 녹인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는 뭐냐면 나갈 돈은 정확하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야지 엄마는. 이슬 내서라도 털을 옮겨서 지신을 옮겨서 늘려놓으면
그 돈이 어디로 그쪽으로 새는 거야. 어쨌든 그 문을 잘 막아놓고 아빠를 위해서 진짜 세 번만 산신제를 잘 짓는 응? 5월달이 됐든지 윤사월이 됐든지 간에 이달이 됐든 조상으로 지고 원래 이때는 조상도 데워갖고 응? 5월에는 이제 다모마주로다가 잘 열어야 되지. 응? 그 한 군데를 딱 3년만 빌어. 그 다음은 엄마네 아빠네 온이 열고 그러면 좀 더 답답한 기가 그렇지 풀리지 풀릴까요? 응. 아 좀 그렇게 그렇다고 돈못 벌진 않았어. 안 그래? 많이 벌었어. 응? 근데 그 돈이 내 돈이 안 됐던 것 뿐이야. 많이 벌었지. 다른 사람보다. 진짜 많이 벌었어. 벌고 있어. 근데 엄마가 못한 거는 그런 걸 안 한 거야. 그 돈은 아깝죠. 너무 아깝죠. 저희가 정말 그대로. 돈 모았으면 지금 빌딩 몇 채를 갖고 있을 텐데. 맞아요. 그 빌딩이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맛본 사람이라서 너무 응. 답답하고 늘 갈구하고 그게 너무 계속 마음에 한켠에 있는 거죠. 응. 그래서 계속 허전한 거죠. 응. 그것에 맞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기회는 와요. 오는데도 그걸 못 잡으니까 답답한 거야. 엄마가 못한 거는 내 줄을 못한 거야. 그런가요? 제 또 불찰이 크네요. 아빠는 내잖아. 아빠처럼 열심히 산 사람 없어. 자, 맞아요. 응? 성실하고. 네. 그러니까 엄마가 붙어서 지금 같이 살지 안 그래서 엄마 집 나갔을 거야. 네, 제 욕심에 응. 그런 것들은 다 채워지지 않지만 한 가지 성실함. 채워지긴 했지. 안 채워졌어. 그 성실함으로만 조금 채워져. 그래서 붙어 있는 거죠. 그 돈도 벌어다 갖다 주기도 했지. 네. 갖다 주고 가져간 게 많아서 그런 네. 거지. 그리고 뭐 신랑이 벌긴 했지만은 그냥 내가 벌어서 내 욕심을 그냥 채우고 살짝 누르고 살았던 게 저의 방법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여자가 버는 것보다 남자가 벌어서 다독거려주는 게 제일 큰 거야. 여자는 품돈이고 남자는 목돈이라고 했어. 그럴까요? 응. 네,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돈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갖고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서 안 그렇게 안 냈던 거는 지난 3, 4년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거는 맞거든요. 근데 좀 앞으로는 조금 나이도 그래. 들어가는데 너무 없이 사는 것도 이 노년이 말년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잘 보셔. 그러면 저희 두 앞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맞지 왜 나 말년이 지금보다 좀 편해지지 더, 네, 순탄하고 옛말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맞지 그러면 제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풀어놔야지. 네 저희 큰애는 어떤데요? 걔는 내가 잖아 지금 올 내년 후년은 지가 치고 올라가는 해운년이야. 그 다음에 그러고 나야지 이제 지가 이제 명예 있단 말이야 사주. 명예? 그래서 그걸 잘해놓으면 걔는 평생 지가 지 지위에서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말고 큰일 나. 나는 걱정은 안 하는데 혹시나 이 친구가 닭가는 길에서 길을 벗어날까봐 늘 노심초사 그러니까 아는 아니까 애가 길을 확 꺾을까봐 그게 늘 걱정인 거죠. 그래도 잘해왔어. 한 번씩 꼴통짓을 해서 그렇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럴까봐. 그러니까 걔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혹시 진로를 아는 만큼 휘어서 바꿀까봐 늘 걱정인 게 그거지. 뭘 못하고 그런 애는 아닐 거라 생각은 해요. 엄마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손발이 다 높이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아들, 신랑, 그리고 저희의 노후를 위해서 아무튼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인 거. 그럼요. 3년만 엄마가 납작 엎드려봐. 그럼 아빠가 확 치고 올라가서 말년에 돈 복이 있어. 그 오늘 열어놔. 그래요. 응? 그돈 아까워하지 마. 네. 살살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늘 비는 마음이나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지성을 드려주면 정성을 드려야지. 집이 조금 펼쳐질까요? 얼른 드려야지. 네.
크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 늘 조금 잔잔하게 답답해서 늘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라서 한 번쯤 뵙고 싶었는데 기회가 이렇게 돼서 또 예, 뵙게 돼서 시원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제가 해야 될 일을 잘 알려주셔서 예, 방법이 좀 더 예, 좀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노력.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또 조만간 뵐 수 있어요. 한번 오셔요. 네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